네, 미스터 마켓과 부의 대이동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결국은 다 사서 보실 겁니다. 나중에 산다고 할인 판매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제때 사서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고요. 잠시 후에는 한동대 박원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미국 대선과 관련한 궁금증들 남아있던 거 계속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 저희가 그동안 미국도 뭐 대통령 선거 제도 이런 거야라고 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동안 제가 새롭게 또 알게 됐어요. 어떤 질문부터 드릴까요? 확정된 거죠, 이제? 확정됐습니다. 100%입니까? 99.9%입니까? 100%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00%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그 기준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기준이 혹시라도 선거 결과가 바뀌어서 선거가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거 결과가 트럼프가 승리하는 거로 나온다든지 할 가능성은 0%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결정됐으니까 100%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트럼프가 어제 24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혹시 트럼프 쪽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뭔가 요인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12월 8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8일 날에 주별 선거인단이 확정됐거든요. 그걸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불러서 그때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소송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12월 8일에는 뭐가 12월 결정돼요? 8일 날 주별로 각 주에 선거인단이 확정이 됩니다. 인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서 투표하고 돌아올 심부름꾼들이 그 결정된다. 선거인단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많이 됐던 그 러스트벨트, 세력한 공업 지역의 뭐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펜실바니아의 각 주의 선거인단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14일 현지 시간으로 주도에 모여서 그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정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린 8일 날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 8일 날 선거인단 확정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한 50건에 관한 소송을 다 냈는데 그 소송이 다 거의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소송이라면 여기는 투표를 뭐 다시 개표를 해야 된다든가 저 투표하면 열면 안 되는 거라든가 뒤늦게 온 건데 왜 받아주냐든가 뭐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개표가 사실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개표 중단을 요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일부 주의 재검표를 요구를 했었고, 세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기대했던 건데, 우편 투표.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우편 투표가 굉장히 꽤 많지 많았죠. 않았습니까? 그 주별로 이 팬데믹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편 투표의 기간을 다 연장해 준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소송에서 이긴 것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주에서 끝나고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도 가져가려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집중을 했던 것은 12월 8일 주에서 선거인단이 확정되기 전에 뭔가 소송을 해서 그걸 막으면, 그리고 특히 27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핵심 그 논란이 된 주에 선거인단 확정을 막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자기가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8일날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주에서 실시된 선거의 결과를 미정, not decided로 만들면 그러면 선거인단도 못갈 거고 그러면 바이든의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매직 넘버를 못 넘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 미국 선거라는 게 간접 선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주마다 이 선거법이 다 알겠습니다. 달라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헷갈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270명, 선거인단 수 270명이 넘어가면은 선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70명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심 경합주의 선거인단이 확정이 안 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자기도 270명이 못 넘고 바이든 당선인도 270명을 못 넘으면 그러면 그건 사실 연방 의회에서 또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하려고 가려고 하다가 하려다가 이제 결국
뭐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끝까지 소송전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네. 8일 날 선거인단이 결정된다는 건 가서 투표할 사람 명단이 결정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가서 두 후보 중에 누구를 찍을지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예, 예.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7명인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겼어요. 우리 주는. 그럼 다 가서 7명이 트럼프 이렇게 7표를 던지고 오는 게 맞는데 실수든 고의든 누군가 가서 다른 표를 던지는 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표는 무효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요 무효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예, 미국 선거 제도가 재밌다라고 하는 게 네. 처음 만들 때부터 이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들한테 예.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가서 이번 같이 이 주도에서 모여서 오늘 선거를 할 때 네. 자신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간접 선거였는데 이미 상당 부분 20세기 넘어와서부터는 사실상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지지한 후보를 찍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지난번 힐러리 트럼프 때도 제 기억에 4명인가 5명 그 정도가 자기가 원래 누구를 찍기로 했는데 예. 마음을 바꿔서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효되진 않고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 미국 선거 역사상 선거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밌는 게 바꿀 뻔도 했네요, 이번엔. 이번에는 한 명도 근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배심자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후보가 232 예. 선거인단 수를 확보했고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 그것은 지난 2016년 때 선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그만큼의 선거인단을 갔는데요.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단 한 명도 그것을 네.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바꾸면 안 되긴 하겠으나 예를 들면 이 선거 결과를 좀 뒤집어 보려는 트럼프 쪽의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면 여러 옵션 중에 하나는 선거인단 매수 설득? 근데 그 미국 선거가 우리랑은 이 정치 체제가 많이 달라서요. 우리는 예. 민주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민주화를 예. 쟁취한 거죠. 그 전에는 사실 부정선거의 경험도 많고 이 독재의 경험이 많아서 선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네. 이게 부정선거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선거는 꼭 군사작전 치르듯이 하지 않습니까? 다 와서 네. 지키고 예. 딱 정확하게 예. 하고. 근데 미국 선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의 물론 초반기에는 좀 있었는데 거의 뭐 20세기, 21세기 넘어서부터는 미국 사람들의 뇌리의 마음속에는 부정선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 속에 머리에 그 경험상 또 역사상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선거라는 게 일종의 축제예요. 그래서 특히 시골로 갈수록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투표하고 네. 개표도 천천히 개표하고 밤 되면 가서 자고 오고 그냥 문 닫아놓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저도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예, 이번 그래서 정시 퇴근하고 잠깐 개표 중단하더군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뭐 우리 같으면 밤새워서라도 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했는데 예. 이제 미국은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선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선거가 끝났습니다. 다만 공화당 지지층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의 또 오점을 찍는 그런 선거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행해졌던 이야기로 들었던 부정선거는 이제 우리가 안 찍은 표가 미리 찍혀 있다가 투표함 바꿔치기 뭐 아니면 개표하다가 뭐 야당 후보 표 99장에 여당 후보표 한 장 해서 이거 여당표 100장으로 세는 뭐 이런 짓. 네. 아주 나쁜 짓. 이걸 우리는 부정 선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 뭡니까? 투표는 실제로 한 게 맞지만 도착하는 이걸 우편 투표를 합법적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였죠. 그런 거였고요. 그 미국 시스템이 그렇게 정교하지 못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실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우편함 같은 경우에도 중복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 우편 투표를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또 현장 투표를 하고. 근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하면은 이제 부정선거, 불법 선거가 되는데 예. 고의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편 투표는 이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예, 물론 예. 우편 투표의 문제는 사인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인이라는 게 주마다 그것도 다 다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시간이라는 주에 10년 전에 가서 사기 시작했다면 거의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네. 그 주에 사는 예. 그 등록했을 때 10년 전 사인이랑 이번 선거를 했을 때 사인이 같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 사인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죠. 스펠링을 네. 빼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지 부정선거 자체의 문제제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소송을 걸었는데 네. 제대로 된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 다 지게 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워낙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는 100%다 그 말이죠. 12월 8일 날 결정되는 순간 사실상 100%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이미 당선됐는데 한 번 더 이제 그런 공식적인 예, 공식적인 행사는 한 번 더 남아 있죠. 1월 6일 날 알겠습니다. 연방 의회에서 같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거. 네. 그러니까 선거 인단의 투표를 인증하는 그 과정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저 이제 다음 미국 대선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 거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많이들 이미 얘기하셨겠습니다만 예. 경제 질서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질서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워낙 이전에 미국 대통령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네.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방주의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 경제 질서도 사실상 다 흔들어놨고 또 동맹국과의 관계도 한국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500%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다가 지금은 50%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전에는 없었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액수를 계속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더불어서 뭐 특함은 주한미군 철수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세계 질서를 많이 흐트렀는데 바이든 이 당선인의 대외 정책은 딱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자주의. 다자주의. 다자주의고요. 예.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세 번째는 동맹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자주의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방주의와는 반대로 다자주의로 국제 질서를 다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다자주의면 우리 편을 여러 같이 만든다 뭐 이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원래 예. 의미의 다자주의라는 것은 특별하게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있으면 다 같이 가는 열린 다자주의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게 그 다자주의에 지금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를 섞은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체제는 배제가 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미 중국을 그것을 알고 왕이 외교부장이 얼마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계속 한 얘기가 열린 다자주의를 얘기를 했고 자유무역을 얘기를 하면서 네. 한중일 FTA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CPTPP에도 중국이 들어가겠다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예. 경제질서 측면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이든 후보가 만들어갈 그 질서에 이미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 지금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다자주의라고 하면 트럼프는 다자주의가 아니었다는 일방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이 일방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자주의를 배척하는 거죠. 세계 평화나 뭐 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단결 이런 건 없고 사실상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네. 올해 9월까지 4번 9월달에 매년 유엔에서 총회를 합니다. 유엔 총회 연설을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이 하죠. 4년 내내 했던 얘기가 예. 사실상 유엔을 해체해라. 그러니까 다자주의 말씀하시니까 다자주의의 가장 핵심은 유엔이지 않습니까? 예. 세계 전 세계 국가가 모여서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또 평화를 갖고 오는. 근데 미국이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1945년 예. 이후에. 예. 근데 그 미국이 만든 유엔을 뉴욕 한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내내 연설하면서 유엔은 필요 없다. 미국은 네. 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겠다. 다른 국가도 같이 그렇게 각국의 이익을 추구해라. 그것이 예. 선이다. 그 연설을 4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럼 앞으로도 뭔가 무역 분쟁이 있거나 미국의 이해관계가 좀 불리해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트럼프는 직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든가 비난을 하든가 해서 그러니까 둘이 결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국제 질서를 따르면 무역은 다 WTO에 제소하거나 해야 되는 일이고 뭔가 저 군사 공격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유엔 안보리 소집해야 되는 일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되는 일이 없겠네요. 그게 잘 뭔가 특별한 문제가 특히 WTO 같은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트럼프가 흔들어놨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 정확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지난 4년간 해온 게 미국한테 이득이 됐느냐 경제적으로 특히 이득이 됐느냐 지금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이득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어쇼링 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어쇼링이 예. 제대로 안 됐고요. 오히려 그렇죠. 더 많은 여전히 이전 수준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그 12년치 놓고 봤을 때 최대의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주의를 얘기하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뭐 한국을 공격하고 하면서도 네. 결국 그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이해를 경제적인 이해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트럼프 일방주의를 배격을 하면서 특히 예. 경제 분야는 다자 체제로 가져가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조금 그 여지를 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당장 다자 체제로 가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아직 경쟁력이 없다. 예.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를 위해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겠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경제를 튼튼하게 한 후에 다자 체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핵심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바이 아메리칸이 있습니다. 미국산에 그렇죠? 사라라는 예, 거죠. 예. 그 경제 정책을 대선에서 내니까 트럼프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하던 거를 왜 바이든이 가져갔느냐.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아닌데 바이든도 지금 미국의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미국 자국을 우선시 보호하는 정책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거다. 물론 뭐 트럼프처럼 거칠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다자주의를 가져가겠다라는 게 대외 정책의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이 아메리카는 트럼프 지지층들의 뭐 이른바 반란표 내지는 나도 그것 케어해 드릴 테니까 굳이 그것 때문이라면 트럼프만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라는 선거 구호였을 가능성은 적습니까? 즉 다자주의와 혹은 동맹과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와 바이 아메리칸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이게 잘 섞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정교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바이든의 예. 당선인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 양극화가 워낙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미국의 중산층, 이제 고졸 이하 주로 백인들 얘기를 합니다만 그들의 소득 수준은 1970년대랑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수준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 실질적인 소득 수준은 훨씬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미국은 잘 산다라고 느낌이 드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동부의 월스트리트 있고 서부의 실리콘밸리가 있고 그들이 미국을 끌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예. 중서부의 제조업들은 다 몰락한 상태고 그들의 좌절감이 사실 2016년 트럼프를 당선시킨 거고요.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제1성이 중산층의 복원입니다. 네. 어떻게든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좀 더 공평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세율을 다시 올리고 오바마 케어 같이 의료보험을 하고 또 최저소득,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산층을 살리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외정책의 그 분야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혹은 어떤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한국은 동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뭐 트럼프가 물러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환경이 편해지고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비롯해서 그거는 편해질 것 같아요. 거칠게 미국이 하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일방주의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에 한해서만 다자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뭐 쿼드 얘기를 하고 쿼드 플러스를 얘기를 하면서 특히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들어와라.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 때 다 곤혹스러웠던 게 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도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뭐 경제 문제 갖고는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뭐 반중 전선에서만 이 다자적인 체제를 가겠다라는 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자기 분열적인 정책이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할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이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울 것이고요. 예. 그 기치하에 미국의 동맹국을 같이 모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1년 자기가 당선이 되면 1년 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미 네. 얘기를 선포한 예. 상태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유민주주의 가치하에 미국 동맹국을 모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당연히 반중전선에 중국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한국이 중국에 반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미 참석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선택지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전 같이 손해를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네, 어느 네. 정도 선택의 순간이 이미 도달했다 생각이 되고요. 완벽하게 양쪽에 다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좀 선택을 강요받게 될까요? 5G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국방 수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 5G 뭐 GTE랑 화웨이를 사용하는 화웨이 통신 장비들 예,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성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특히 기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술 패권 예. 5G 뭐 6G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그 기술을 먼저 질서를 만드느냐, 이 스탠다드를 만드느냐가 결국 그 국가가 그것을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예. 아시다시피 뭐 저보다 더 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미국이 5G에서는 늦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해서 자신들이 그 지배적인 위치에 서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을 확실히 배제할 정책을 가져갈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렇다면 한국의 뭐 LG U+ 같은 경우에 지금 5G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야를 뭔가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게 4세대까지는 5G는 5세대이니까요. 4세대까지는 미국의 통신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중국 통신 장비들은 다른 나라에 못 팔았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도 중국 장비도 계속 팔리고 뭐 그거 그래도 쓰려면 써라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래서 싼 맛에 쓰기도 하고 했는데 왜 5세대에 와서는 갑자기 중국을 퇴출시키고 싶어졌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그렇게 했더니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미국보다 미국을 추월해버린 거죠. 네, 네. 5G의 특허권은 중국이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뒤 다 떨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뭐 삼성이나 일부가 갖고 있고 미국은 거기서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예, 또 예. 하나는 미중 간의 실질적인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을 그냥 이렇게 두면 미국이 이 유지해왔던 이 헤게모니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 정치권, 학계 또 미국 국민조차 다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합의하에 공감대하에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한 세대 30년 뭐 더 길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갈등은 미중 간에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기술 패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은 바이든도 계속 할 거고 네. 다만 바이든의 전략은 링 위에 둘이 올라가서 싸우던 트럼프 전략이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과도 같이 압박하는 전략이면 중국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더 피곤하고 주변국 입장에서도 더 피곤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부장이 벌써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중국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G2라는 표현을 트럼프에 들어서는 저희가 거의 안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오바마 행정부 때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G2라는 게 결국 미국과 중국 두 국가 중에 누가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금 경제 질서를 포함해서 이걸 이끌어가느냐인데 그 싸움이 지금 다시 본격화됐다. 그래서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경제적인 다자주의를 예. 얘기하면서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입장이고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가치를 앞세워서 한국을 또 끌어들이겠다 하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질문은 사실은 안 던지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뭐 그게 상식이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미국이 이제 피곤하게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또 중국이랑 거래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각자 어느 쪽이냐 이른바 친중이냐 친미냐에 따라서 그냥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그 사이에서도 컨센서스는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상황을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아직까지는 그 신냉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냉전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라만 모든 것이 결정이 되죠. 예. 근데 여전히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미국과 중국 둘 다 국제사회의 규범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5년 이후에 지금 지속됐던 우리가 아는 원칙들, 자유무역, 다자주의, 열린 세계화, 규범에 의한 규칙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국도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죠.
그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는 있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있죠. 자유민주주의 예. 국가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자유무역 보호무역을 반대해야 되니까 자유무역 그리고 세계화에도 열린 세계화 네.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 그런 원칙들을 정하고 사안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그 대응이 미국이나 중국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감당을 할 각오를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갖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드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인데요. 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실기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보복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원칙을 갖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입장은 이것이다 분명히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보복을 받더라도 그것을 네. 이끌어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힘이 있죠. 거기에 또 중요한 두 가지가 붙는데 하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 국가와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론이 통일되어야죠. 한국의 국론이 잘 통일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불편하게 했다 해서 혹시라도 보복이나 불이익을 줄 때 네. 그들이 그렇게 쉽게 주지 못합니다. 한국의 확실한 그런 의견이 뭉쳐져 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오히려 더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국론이 분열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은 1번이 미국이고 2번이 중국이든 아니면 1번이 중국이든 2번이 미국이든 아예 그냥 결정하든가 아니면 매 사안마다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원칙을 갖고 있든가 아마 근데 후자 쪽이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그 원칙이라는 걸 뭘로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항상 중국의 인권 문제 뭐 이런 것 건드리기 시작하면 항상 우리는 미국 편 서야 되는 게 되고 근데 그게 어떤 원칙을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많이 부딪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는 당연히 제기를 해야죠. 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을 때 유엔에서 28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예. 여기서 빠졌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쉬워하는 게 그런 식의 원칙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래야 중국이 한국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중국과 가장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지금 경제적인 것으로 미국은 분명히 중국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에도 열린 다자주의를 우리는 주창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닫혀 있어서 어떤 국가를 배척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5G를 중국 건 쓰지 말고 미국 건 쓰자라고 하는 건 다자주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럼 거기 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 그 문제에 쓴다.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계속 5G에 특히 화웨이나 ZTE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명확한 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증거 갖고 와라. 예, 증거를 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이 되면 사용 안 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감청이야 뭐 선수들끼리는 다 하는 거고요. 그냥 기술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 석에서 그거야말로 중국의 줄설레, 미국의 줄설레를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그런 증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도 증거를 갖고 와라고 한국이 요구하면 이런 눈치 없는 친구들 있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양쪽에서 다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예. 원칙을 갖고 우리가 움직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좀 우리에게 더 불편하게 나올 수 있더라도 차라리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결과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오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예. 이전같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각오를 하되 우리한테는 피해를 좀 줄이는 거가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르다가 저쪽에서 한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론이 뭉쳐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예전에 병자호란 때도 국렬이 분열돼서
명분으로 싸우냐 실리로 오냐 그 싸움도 했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런가요? 생각하는 게 경제적으로 지금 한국이 경제적인 10위권의 국가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의 국가입니다. 물론 뭐 북한의 핵 문제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지정학적 위치가 놓여 있어서 우리는 뭐 일본이나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 비해서 움직일 공간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네. 우리가 그 병자호란 때의 그 힘없는 조선과는 굉장히 다르다. 힘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굳이 설명을 드리면 명분으로 보면 이번에 5G 중국 5G 쓰지 말라는 건 아마 미국이 특별한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세계 만방에 공표했겠죠. 그런데 그 아직까지 공표 안 한 거 보면 그냥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일 텐데 그렇게만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거부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 조금 더 그 얘기 말씀을 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화웨이의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예. 사실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의 예. 투명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다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의 기업에 있는 문제. 뭐 복잡한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제 그렇게 국영기업에서 뭐 하는 게 다 문제란 뜻이면 근데 국영기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상은 국영기업의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걸려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그거는 사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하죠. 예, 그 예. 기준에 맞춰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고민들을 꽤 여러 가지 해결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이런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도 꽤 만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게 될 다자주의 안에서 한국은 더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뭔가 원칙이 없으면 매번 더 흔들리고 국론도 분열되고 바깥으로도 골치 아프고 그럴 거니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자주 모시고 여쭤볼게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한동대 박원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